최소 5일 가볍게 끼니 때우기 좋은 영양식을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물을 끓여 달걀을 삶아주세요. 그리고 지퍼백에 넣고 마구 뭉개주세요. 실을 제거한 오이를 잘게 썰어 소금물에 넣어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오이를 온수에 절이면 아삭한 식감이 엄청 오래가요. 물을 팔팔 끓여주시고요. 한 번만 얇게 썰은 김밥용 햄을 넣어주세요. 한 30초만 데쳐주실게요. 짠맛과 기름기가 살짝 제거되어 더 깔끔한 에그샐러드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당근과 오이, 김밥용 햄, 달걀을 넣은 에그샐러드를 만들고 있고요. 본인의 기호에 따라 재료와 양을 조절해서 만들어주세요. 준비된 재료를 한 곳에 모아서 통후추 한 바퀴, 소금, 설탕, 마요네즈를 적당히 넣어주세요. 골고루 쓱쓱 너무 눌리지 않게 슬슬 살살 버무려주세요. 확실히 달걀을 분리해서 으깼더니 색감이 더 예쁘고 흰자가 살아있는 게 너무 맛있어 보이죠? 끝! 계란과 햄만 있어도 만들 수 있답니다.